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승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올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안 처리를 놓고 국회가 시끌시끌합니다. 분회의장 협치가 불발될 때마다 나타나는 국회 로텐더홀 연자농성은 이제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국회 예산안 처리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연계 처리하려는 야3당의 주장은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벽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이미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은 사흘을 넘겼습니다. 470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심의, 졸속 파행 처리가 불가피해졌습니다. 23조 원에 육박하는 일자리 예산과 1조 원대의 남북 경협 예산, 그리고 4조 원대 세입 결손 문제 등 산적한 현안 앞에서 각 당은 이해득실 계산이 1순위, 민생은 여전히 2순위입니다. 예산안 처리를 선거제 개편과 연계해야 한다는 야 3당의 주장과 예산안을 볼모로 한 선거법 관철은 수용할 수 없다는 여당의 입장. 엊그제 정부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문희상 의장은 지난 7월 국회의장 당선 소감을 이렇게 피력한 바가 있었죠. 새 정부 출범 1년차는 청와대의 계절이었지만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당은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고 야당은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 계절 협치는 실종됐고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연결해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 극적 타결 여지는 없나? 국회 현안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금 고양시 백석동 그 배관 파열 상황이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어제 밤 8시께 그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가 관리하는 850mm 온수관. 네네. 그러니까 직경이 85cm라는 거죠. 예. 네. 1991년에 이제 배관을 매설을 했고 그 아무래도 노후하다 보니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 폭탄처럼 펑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물바다가 됐는데 뭐 그 상황은 지금 이제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차량하는 데가 이제 발견이 됐고 뒷좌석에 69세 손모 씨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온도가 굉장히 높다 그래요. 80도 이상. 예. 되는 예. 그런 그 고온수가 갑자기 터져 나와서 물을 다 잠겨버린 상황이 되니까. 네네. 거의 뭐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그냥 못 나온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기억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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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인근에 있던 시민 22명 정도도 이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그리고 중화상 환자도 2명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뜨거운 온수 때문에 이제 발생한 거죠. 인근 지역 한 2,500여 가구 온수까지 이제 끊긴 그런 그 상황인데요. 글쎄요. 이번 사고도 뭐 이게 인재가 아닐까. 네네. 약간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늘 이 관도 좀 점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네. 이게 노후된 수송관에서 이런 압력이 높아져서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1991년에 배관을 매설했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다른 지금 그 시기에 이렇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매설이 네네. 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다른 또 이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점검을 잘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한겨울에 지역 난방공사가 해야 할 일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판문점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네. 앤드루 김 미국 중앙정보국 CIA 코리아 미션 센터장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을 5시간 가까이 만났다. 네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즉답을 피했었는데요. 예. 오늘 추가로 보도를 지금 이제 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북한 요청에 따라서 급하게 성사가 됐다는 네네. 거고요. 또 앤드루 김 센터장을 비롯한 미국 협상팀하고 김성애 통일전선 책략실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 간에 한 2시간 정도 네네. 진행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고요.
뭐 뚜렷한 합의점이 도출됐거나 뭐 그렇진 않다는 얘기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뭐 합의에 도달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이게 뭐냐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 위원장 답방하고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혹시 그 답방을 막아설지도 모르기 음흠. 때문에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미국하고는 계속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한다. 예, 예. 이런 걸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청와대가 그 김 위원장 답방기를 17일 이후로 북측에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18일에서 20일 사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철도 공동주사 뒤 착공식 즈음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어제 뉴질랜드에서 답방이 연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해서 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뭐 제가 오프닝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국회가 야, 3당이 지금 뭐 농성회까지 돌입하고요. 네. 예산안 처리 이제 시일도 다 넘겨버렸는데 이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네. 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먼저 천막 농성에 돌입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가운데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까지 어제부터 이제 가세를 한 겁니다. 국회 본청 그 로턴더홀에서 4인 1조로 무기한 농성에 이제 돌입을 한 거고요. 지금 뭐 요구 사항은 간단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빨리 도입해라. 아, 예, 이런 얘기고요. 예산안하고도 좀 연계를 시킨 그런 네네.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관철시키지 못하면 내후년 총선 대비 내년 정계 개편 때 자칫 잘못하면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런 위기감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네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속에 또 이해찬 대표가 찡띵 중 그 베트남 경제부총리하고 국회에서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도 좀 논란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 여성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이게. 네. 해석의 여지가 참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냥 뭐 이렇게 담담하게 해석을 하면 네네.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네네. 예, 약간 좀 논란이 좀 일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이죠. 예. 네. 국회의원들이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했다. 자, 이건 또 무슨 이야기죠? 네. 어제 시민단체 세금 도둑 잡아라. 그럼 그다음에 좋은 예산센터 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그리고 이제 뉴스타파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네. 의원 명단 26명을 공개를 했어요. 영수증을 이중으로 제출해서 이 비용을 좀 덤으로 챙겼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영수증 한 개를 가지고 국회 사무처하고 중앙선관위에 따로 중복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양쪽에서 이제 돈을 이제 받아냈다. 아. 이런 얘기고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좀 많네요.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 네네. 정의당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총 금액은 1억 5,990만 원. 뭐 금액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하지만 이런 그 관행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국회에서 이루어져 왔다. 네네. 라고 지금 이제 지적을 하면서 이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이들 단체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명단에 이름이 오른 의원들은 지금 뭐 해명도 하고 반발도 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국회에 내는 영수증은 이건 결국 비용을 보전받으려고 내는 거고 선관위에 내는 거는 정치자금 집행을 확인시켜 주는 거에 불과한 거다. 네네. 입증용으로 제출한 거다. 이게 뭐 이중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사실관계는 아무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최종 확인을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네. 뭐 쪽지 예산 청구 뭐 이렇게 하듯이 영수증 뭐 예산 청구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그 김앤장 측과 수시로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거 YTN 단독 보도인데요. 네, 네. 그러니까 윤 전 장관은 뭐 아시다시피 2009년부터 장관 임명 직전까지 김앤장 고문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그 윤 전 장관도 재임 시절에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서 김앤장 측과 이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이제 파악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전 외교통상부 장관 또 검사 출신의 그 현홍주 전 주미대사
이분들이 그때 김현장 고문으로 일할 때라고 그러는데요. 이분들을 주로 접촉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네. 윤 전 장관은 그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에도 그 주한 일본 대사 출신의 그 무토 마사토시라는 분을 만나서 강제징용 재판 그리고 한일 관계 뭐 이런 부분을 또 논의를 한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미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거 얘기가 좀 진행이 됐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좀 하게 하고요. 예. 지금 뭐 검찰 쪽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현장 그 변호사들하고 접촉한 것도 지금 이제 파악을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김현장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움직였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정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 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법정 시한 오늘로 4일째 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고요. 남북협력기금 일자리 예산 같은 예산안 자체에 대한 이견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야3당이 말이죠. 선거제 개혁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무기한 농성 들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한파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천막농성까지 하는 정도의 이 지경까지 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를 전화로 연결해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실 텐데 천막농성 여전히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예. 조심을 했는데도 감기가 찾아와서요. 글쎄, 감기는 감기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 개혁이니까요. 네네. 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 지금 천막농성까지 하게 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2월 안에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면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 직선제 투쟁 이후에 제2의 민주화 운동입니다. 최대의 개혁입니다. 네네. 이것을 12월에 예산안과 동시 처리하지 않으면 예. 선거제도 개혁은 영영 불 건너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박성 때문에 지금 저 오늘부터는요. 민주평화당의 지금 천막 당사를 시민사회에 내놓았습니다. 네네. 오늘부터는 정당 시민사회 공동 상황실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570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정치개혁 공동 행동이 이 상황실을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텐데요. 네네. 예, 연대 투쟁을 하는 거죠. 예, 일종의 뭐 확장성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의 입장은 한번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단 한 번의 사례가 없는 일을 저지르기 말길 바란다.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엔 예산안과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구제 논의할 필요도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무지하거나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정치 세력은 항상 심판을 받았어요. 지난 30년 동안 예산 12월 그 국회를 보게 되면 야당들은 정치 쟁점과 예산을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로서 이것을 항상 연계해온 역사가 30년에 22년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네. 민주화 이후에 89년도 예산을 놓고는 오공청산 이슈를 가지고 그 연계 투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지방자치제 관철을 위해서 예산안 연계 투쟁을 했고요. 또 93년도 예산을 놓고는 중립내각 네네. 대선에서의 그 선거 중립내각을 요구하면서 예산안 연계 투쟁을 했고 최근에는 네. 기억하실 거예요. 박근혜 한나라당이 사학법과 국가보안법 연계 투쟁을 네네. 하면서 예산을 거부했고 예, 예. 그래서 뭐 보이콧 단독 처리하기도 했죠. 네네. 또 가장 최근에는 4대강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안 연계 처리를 해서 당시 한나라당이 보이콧 단독 처리를 강행했고 네네. 이것이 지난 30년에 22번이나 예산안과 연계했던 것인데요. 네네. 과거의 정치 쟁점들도 다 중요합니다만 이걸 모두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제2의 민주화 투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
투쟁입니다. 무지하거나 오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오만하다는 거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그럼에도 민주당 쪽에서는 예산안 볼모로 선거법 관철하는 건 일단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30년 중에 22년을 오공청산이나 지방자치제나 중립내각이나 사학법이나 4대강과 연계한 야당 투쟁의 역사를 이렇게 외면하고 특히 자신들이 여당 야당 때요. 네네. 이것이야말로 개혁이라고 환호하고 외쳤던 선거제도 개혁을 중앙선관위가 2015년 2월에 독일식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라고 국회 권고했을 때 환호했거든요. 예예. 예, 예. 그 초심은 어디다가 팽개치고 이제 와서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천연덕스럽게 얘기하는 것은 네네. 성직하지 않고요. 네네.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공약이고 국정 중점 과제고 엊그저께 470조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도 얘기했어요. 대통령이요. 네네. 뭐라고 그랬느냐. 선관위가 낸 안이 가장 좋은 안이다. 선관위가 낸 안이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제 아닙니다. 예. 대, 지금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여당에서 변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 한 사람만 정직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눈치를 보거나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네네. 선거제 개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산안 처리는 시한이 정해져 있고요. 이미 넘겼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협상, 협치를 하실 작정이신지요? 연동형 비례라는 대원칙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 연동형 비례라는 말이 학술용어이기 때문에 국민 가슴에 닿지 않는데요. 네네. 죽은 내 표 찾기 운동입니다. 네네. 대한민국 유권자의 표 52%가 사표입니다. 48%만 국회에 들어가요. 예예. 그 유권자가 찍은 표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때요. 서울시의원과 경기도의원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득표는 50% 했는데 의석은 90%를 가져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은 시간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결단의 문제입니다. 네네. 자신들이 야당 때 그토록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양심의 회복이고 또 결단의 문제라는 건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이었어요. 그러나 한나라당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넘을 수가 없었어요.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총리라도 내줄 테니까 대연정이라도 하자. 연동형 비례하자는 거였어요. 네네. 오래된 숙제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넘을 수 있는 것을 눈앞에 몇 석 의석 이해 타산으로 이렇게 신발을 거꾸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어제 이제 귀국 했습니다만 예.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아마 어젯밤 귀국하시면서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뭐 국내 문제로 여러 가지 지금 흐트러져 있는데요. 네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는요. 예.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무슨 네. 얘기냐. 대통령은 제가 변치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야3당과 함께 연대해서 예산안 처리 당장 됩니다. 예. 예산안 처리하고 자신의 신념을 관철할 것이냐 링컨 대통령 같은 길을 갈 것이냐 네네. 아니면 자유한국당이 달라고 하는 뭐 몇 조 원 퍼주고 예산 뒷거래해서 자유한국당과 짬짬이에서 예산 처리하고 선거제도 개혁 무산의 길을 갈 것이냐. 네네. 이것은 명백하게 적폐연대입니다. 네네. 개혁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 적폐연대의 길을 갈 것이냐는 이해찰의 선택이기에 앞서서 네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개혁연대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5당 대표 청와대 회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네. 오늘 오후에 야3당이 청와대 앞에 가서 기자회견합니다. 바로 예.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예. 적폐연대의 길을 가면 이 정부는 성공할 수 없어. 네네. 적폐연대를 만들어서 어떻게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국민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지요. 네네. 자,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데요. 우선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무슨 사례가 없는 일이다. 무슨 뭐 예산안과 연계시킬 것 같으면 선거제도
이런 오만한 언사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네네. 자신들이 야당 때 했던 그 양심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이미 어제 양심 없는 정치 세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자, 이미 어제 그 엊그제 예산안 본회의 상정은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 같은 갈등 구조가 해결되지 않고선 예산안 처리가 강행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입장을 취하실 생각이신지요? 주관력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강행 처리라는 것은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왜냐하면요, 더불어민주당은 다 해봐야 130명입니다. 예, 예. 130명 가지고 상정은 하지요. 그러나 300명 국회에서 130명으로 의결이 됩니까? 네네. 야3당 손을 잡고 선거제도 개혁연대, 개혁연대의 길을 가야 맞지. 예. 여기서 야3당의 손을 뿌리치고, 자유한국당에 몇 조 뒷거래 해가지고 국민이 용납 안 합니다. 예. 아, 적폐연대잖아요. 네네. 분명합니다. 이 두 갈래 길. 이 두 갈래 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네네. 저는 이 정권의 운명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예. 만일 후자 적폐연대의 길을 간다면 이 정부는 실패합니다. 예. 대표님, 저 전화하신 김에요. 대북 관련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강을 건넜거든요. 네네.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내려놓고 베트남의 길을 가야 되겠다. 예. 북한 인민들에게 사회주의 경제 부국을 만들어주겠소. 그것을 평양 시민들 앞에서 선언한 거예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손을 잡은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울 답방해야죠. 지난번 9.19 평양 정상회담 때 이렇게 말했어요. 참모들이 다 반대하는데 내가 가기로 했습니다. 네네. 제가 저 아버지도 만나보고 아들도 만나본 사람인데요. 둘 비교해 보니까 아들이 예. 훨씬 더 과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능동적이에요. 예, 예. 그래서 뭐 청출어람이라는 표현이 떠오르던데요. 네네. 예, 이번에 그 이용호 외상이 베트남을 갔다 온 것이 시사하는 게 많아요. 아마 베트남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장소가 될 가능성이 네네.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확 오는데요. 예, 예.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징검다리가 서울 답방입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그 자체로서 전 세계인 앞에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완전 비핵화를 통해서 경제 강국의 길을 가겠다 하는 선언이거든요. 답방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네네. 뭐 준비 등등 해서 한 2주, 3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20일 전후가 가능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였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 돌아오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에서는요.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을 해서요. 최근에 경제 상황에 관련된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최근에 극장가의 두 개의 영화가 굉장한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 영화는 보헤미안 랩소디 있고요. 우리나라 영화는 국가 부도의 날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는 국제사회가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자고 하는 소재로 만든 영화고요. 또 다른 하나는 정말로 경제가 추락해서 어려워질 대로 어려워진 한국 사회를 그린 그런 영화이지요. IMF 그러니까 영어 철자 이 세 개의 줄임말은 국제통화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만 한국 사람들에게 IMF는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제 위기 뭐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영화 국가 부도의 날이 이게 영화가 아닌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요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려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국가 부도의 날 영화는 보셨는지요? 아유, 제가 연말에 바빠서인지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좀 보려고 하는데도 자꾸 기회를 놓치고 있는데 그러나 예. 오늘의 주제는 이 영화 자체가 아니라 이 영화가 소재를 삼고 있는 IMF를 한번 좀 뒤돌아보면서 지금 현실이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뭐 이런 의도로 교수님을 연결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당시에 1997년 12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반추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우리가 먼저 이 용어 좀 이제 그 청취자를 위해 가지고요. 부도하고 파산하고는 좀 구별을 해야 된다고 먼저 전제를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부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디폴트가 되는 것이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산하게 되면 뱅크럽시가 되는 건데. 네네. 네, 우리가 개인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부동산이라든가 뭐 금융자산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예. 또 그 중에는 이제 부채도 이제 끼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부채보다 자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산을 그러니까 현금화 시키지 못하면은 부채 상환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 이제 부도가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파산은 이제 그러니까 자산을 다 이제 현금화 시켜도 이제 부채를 상환하지 못할 때를 이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상황,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은 이제 주로 부도 상황이었었습니다. 파산은 예.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채, 우리나라의 부채라는 것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금융기관들, 은행을 비롯해가지고 종합금융회사라든가 금융회사들의 이제 부채는 이제 두 종류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이제 그러니까는 원화 단위로 이제 부채가 있을 수가 있고 예. 외국에서 빌려온 우리가 달러라든가 엔화 자산으로 이제 그러니까 부채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한국 돈으로 그러니까 가진 부채는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가지고 지원해주면 사실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달러는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달러를 빌려다 쓴 돈들, 엔화를 빌려다 쓴 돈 같은 경우들은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네네. 그걸 못 갚게 되면은 못 갖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예, 예.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잠깐 기억을 되살리면은 97년 1월 달에 이제 그 유명한 한보 사태가 터집니다. 한보 철가 사태가요. 일종의 전조 증상입니다. 예. 그렇죠. 3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뭐 재계 인재니까 뭐 30위권 안에 있는 뭐 산미, 진로, 대농 이런 기업들이 이제 줄줄이 도산하고요. 네, 네. 뭐 그다음에 이제 그 8월 달에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아가 이제 부도 처리가 되죠. 예. 예. 10대 재벌 중에 이제 하나 들어갔었던 이제 기아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금융기관들이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게 이제 대출해 줬던 금융기관들이 부실화가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부실화가 됐는데 당시에 이제 금융회사들이 해외에서 많은 그러니까는 이 달러 자금이라든가 엔화 자금을 차입해 가지고 이 돈놀이를 했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금융기관들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한테 돈을 빌려줄 때는 국가가 그러니까 정부가 간접적인 보증을 이렇게 쓰는 형태였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금융기관들이 예, 달러를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지만 이제 상환을 할 수 있을 텐데. 예. 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 결국은 외환 보유고입니다. 예, 예. 한국은행이 확보하군요. 근데 예, 당시에 예. 이제 외환 보유액이 한때 39억 달러까지 이제 급감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근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그러니까 사실 단기 회차만 하더라도 이제 수백억 달러 이렇게 막 이제 수천억 달러 이렇게 막 천억 달러가 넘게 이렇게 임박하고 있었었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갚을 수 없으니까 이제 채권자들한테 마음대로 하라 하는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환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 방식은 이제 새 빚을 얻어가지고 헌빚을 갚는 거죠. 디폴트를 선언하느냐,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선택한 것이 후자의 선택 방법이었던 겁니다. 네네. IMF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과거의 빚을 그러니까 청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정리했던 것이 당시의 네네. 상황이었습니다. 자, 교수님, 20년 뒤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액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처럼 이제 그러니까 국가 부도 사태가 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부도 사태가 나게 된 하나의 이제 그 이 원인들, 근본적인 원인들은 제대로 이제 개선된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예. 당시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보 사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보가 당시에 그러니까는 그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이 한 5조 7천억 원 정도가 이 부실 대출이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당시에 한보의 부실 대출에 그 정재계 금융계가 다 관련돼 있었었어요. 예예. 심지어 뭐냐면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그 분하고. 그다음에 안기부 이제 운영 차장까지 이제 구속돼서 연루되고 이제 그랬었지 않았습니까요? 네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산업은행 주도로 이제 그러니까는 외화자금 11억 한 3천만 달러를 외화로 대출까지 해주고, 예예. 당시에 그러니까 아무런 우리가 제재도 안 받으면서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이 그러니까 부실 대출이 이루어진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소위 말하는 이제 정경유착이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뭐 목격했듯이 뭐 최순실, 뭐 그다음에 삼성,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삼바 이제 분식회계 사건 이런 걸로 우리가 계속 겪고 있듯이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이제 항상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한테 상당히 이제 이 고통은 많이 전가가 된다는 점입니다. 네네. 예, 이 고통 전가가 지금도 저는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당시에 우리가 어떤 이제 충격을 당했냐면은 소위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을 하면서 예. 가정도 해체가 당하게 가정이 해체가 되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거리에 노숙자들이 발생합니다. 네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거리에 노숙자가 그 이전에는 없었었어요.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내수가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네네. 내수가 취약해진 상황 속에서 수출 이제 의존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해서 기업들은 그러니까 임금 인상 억제라든가 정규직 고용 이제 기피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갈수록 내수는 악화되어졌죠. 네네. 그게 오늘날에 이제 대기업, 중소기업 임금 격차라든가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격차라든가 영세 자영업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예, 예. 이런 게 일종의 경제에 있어서는 적폐라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 체질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가계소득 강화를 방향할 때 이제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나온 배경인 것이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동반 성장이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소득 증대 이런 정책을 썼던 것도 같은 이제 뿌리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경제 체질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위기 사태는 그러니까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네네. 조언인 것입니다. 예. 노숙자 문제 얘기하셨는데 저도 어제 귀갓길에 서울역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탓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그 지하 역사 안에 많은 그 거리에 내몰린 분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소득 불평등보다 자산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문제 지적도 예전부터 하고 계시는데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요. 체질 개선은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뭐 적절한 비율지 모르겠지만 암환자가 네네. 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는 치료를 해야 되듯이요. 그다음에 체질도 이제 개선을 해야 되듯이요. 효과가 단기간 내에 나타나지 않고 나타나기 쉽게 어렵거든요. 네네. 결국은 이제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 되게 보게 되면 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고통을 참지 못하고 네네. 결국은 가계부채라든가 부동산 건설투자라는 진통제 아니 어떻게 보면 이제 마약에 의존해가지고 네네. 임시 방편책으로 계속해서 대응을 해왔던 거예요. 예, 좀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경제 체제,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네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체질이 강화돼야지만이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침투가 안 하듯이요. 예, 예. 결국은 외부의 충격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체질이 결국은 개선돼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위기를 그러니까 사전에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세하춘 3부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